썼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공백기는 정말 다른 스케줄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개인 활동을 하면서 정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일이었어요. 그래서 3명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저희의 멘탈 그리고 어떤 색깔로 나가야 되느냐, 그 전에 이 거울이란 곡 전에 정말 더 멋진 곡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상황에 맞는 곡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게 거울이 됐고요. 그러면서 오히려 좀 소중한 것도 좀 알게 되고,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, 그만큼 좀 뭐라 그래야 되지, 단단해지면서도 부담감도 많이 얻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음악적으로 저희 세 명이 조금 의견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나갔던 두 친구들도 저희가 같이 엠블랙 음악을 하면서 마음을 그리고 호흡을 많이 맞춰왔지만, 그래도 각자 하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, 사람이다 보니까. 그런데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는 어떤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의견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, 또는 곡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, 파트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3명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장점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3명은 장점만 보려고 하고 더 좋은 점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하니까. 그리고 제가 한간의 그 기사 제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저희가 어쨌든 멤버로서 서로 사랑을 하고 같이 지내온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불가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헤어지게 되었잖아요. 그런 헤어짐,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진짜 그 한 노래 가사처럼 이별하며 사는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뭔가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, 그런 마음을 빗대어서 이번 거울이라는 앨범에 그 가사에 그런 마음과 감정을 담았던 것이지, 저희는 어쨌든 나머지 멤버들, 나간 멤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 저희 셋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